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돕는 차세대 전력망 기술 스마트 그리드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최근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에서는 다양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낙뢰나 합선으로 정전이 발생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전력 계통의 사고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이때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고장 전류를 감소시켜 전력 설비 손상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 소개됐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불안정한 전력 수급과 품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초전도체의 물리적 성질을 이용한 전력 설비를 통해 초기 고장 전류를 저감시킴으로써 전력 계통을 보호하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등 신산업이 발전하면서 전력 시장도 변화함에 따라 업체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탄소 중립 실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큰 트렌드는 카본 프리, 알리백, 친환경. 그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전기를 줄일 수 있는지,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포커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언도 지금 파워 퀄리티 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카본 프리를 어떻게 하면 그 DC 형태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생성할 수 있는지. LS 일렉트릭 관계자는 기기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시스템과 솔루션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적인 산업 형태로 변화했다며 파트너사들과 에너지 가치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외에도 한국전기연구원은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전기 추진 선박을 소개했는데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건 물론 국방력 증대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두 개의 프로펠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프로펠러에는 자석에 밀고 당기는 힘을 동력으로 하는 마그네틱 기어가 적용됐습니다. 기어 부품들이 접촉하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 기계식 기어와 달리 마찰과 소음이 적고 별도의 유지 보수 없이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회전자 중 한쪽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 나머지 한쪽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원리로 이 상반 회전을 통해 10에서 15% 정도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비접촉 마그네틱 기어가 적용된 상반 회전 프로펠러 추진기를 선보였습니다. 에너지 절감 외에도 해양 생태계 보호와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언급했습니다. 국방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음파 탐지기로 적을 식별하고 찾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마그네틱 기어를 응용을 시켜가지고 추진기를 제작하게 되면 탐지를 회피하는 능력이 좀더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연구원은 날씨와 파도 등 전기 추진 선박이 실제 운항되는 상황을 구현한 자율운항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 I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